1964에 델라란도 의회 임시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어제 연설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의원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대단한 것을 공과학부 개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 이야기를 좀 도움드리겠습니다. 제3최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20년도 제1회 호명받으신 의원님들은 일어나서 간단히 목례를 해주시고 사무처 직원들은 박수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이랑 의회 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보호회를 순서는 총무 담당과 실효조사 담당과 회기는 10번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주민조례 청구 추진입니다. 결산 승인은 9월, 부정질문은 10월, 행정사무감사는 11월, 예산안 청의하고 결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우호결의 중인 경상북도 의회 및 상의 우호결의 추진입니다. 국내 지방의회와의 협력 증진 및 입법 정책 연구과제 발굴 제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무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연설은 공정하고 제11회 의회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으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가 금년도 운영 방향입니다. 비전은 소통하는 의정,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략 수호가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네, 이게 2년이고 여기서 또 상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오늘 의사일정 2항 2022년도 제1회 의회 사무처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교시 의장 선거 조례안 처리